기흥 은기호수 쪽에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지역이다. 은기호수가 바로 보이는 뭐 데이트 코스, 시흥호수 쪽에 이렇게 산책도 하실 수 있으니까 서울 근교 드라이브 겸 인접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. 자, 오늘은 여기 시흥에 있는 은계호수라고 해가지고 약간 데이트 코스로 좋다고 해가지고 와이프님이랑 한번 와봤는데, 저녁에는 야경 같은 것도 굉장히 화려하다. 저쪽에 뭐 분수쇼도 할 것 같이 생겼죠? 올해는 따뜻해지면은 이쪽으로 좀 와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바로 들게 되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리로 쭉 가면은 길이 막혀있네. 시흥의 호수들이 뭐 워낙 많기도 하지만 은계호수는 특히나 조성한 지 크게 오래 안 돼가지고 깔끔하게 유지가 잘 되고 있다.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계호수가 꽤나 커요. 한 바퀴 쭉 돌면은 거의 뭐 한 5,000보 가까이 되지 않을까. 해치고 난 다음에 또 시흥 은계호수의 풍광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좀 쌀쌀해서 보이차하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. 이제 갈 곳은 매장 일단 입구가 굉장히 예뻐요.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흥 여기 은계호수가 바로 뷰가 보이니까 굉장히 보면서 커피 마시면 힐링이 될 것 같다. 김만두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죠? 국물 싹 채워가지고. 그리고 두 번째 가볼 곳은 간단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뷰가 괜찮네요.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세 번째 음식점 가기 전에 간단하게 또 야경, 저녁 때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더 좋네요. 이렇게 저녁에 조명 들어오는 길로 이렇게 걸어보시면은 아침에는 뭔가 산책 코스 같은 느낌이었으면 저녁에는 데이트 코스 같은 느낌으로 시흥 은계호수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급합니다. 분수가 안 나오는지 알았는데 분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계속 나오는지 중간에 끊기는지 모르니까 달려가겠습니다. 분수가 저녁 되니까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어요. 마지막 만찬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뷰, 이렇게 시흥 은계호수 뷰가 굉장히 잘 보인다. 싸가지고 날씨 따뜻해지면 여기 시흥 은계호수 와가지고 피크닉 즐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 시흥 은계호수 쪽에 전체적으로 음식 퀄리티라든지 가격대라든지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지역이다. 다 공통적으로 은계호수가 바로 보이는 뭐 데이트 코스, 산책하기에도 좋고 식사하기에도 좋고 저녁에는 이렇게 식사하고 시흥호수 쪽에 이렇게 산책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근처에 계신 분들 서울 근교 드라이브 겸 인접하게 오실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한번 주말 이용해가지고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아까 그리고 보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버스킹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시간대 확인해가지고 한번 구경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시흥 은계호수 촬영 한번 마무리해봤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